시작하기 전에 멋진 스윙 몇 개만 보여주세요. 아, 공 치는 걸로? 네, 공 네. 치는 걸로요. 어, 되게 잘돼 있네요. 집에 이런 거 있으면 너무 좋겠다. 와,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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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딱제 허리 가는 가볍게 것 같은데요. 쳤는데도 네. 260. 오늘 처음 친거 아닌가요? 아, 네. 와. 하나만 더 치고. 네. 굿샷. 굿샷. 네. 레슨을 이제 좀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레슨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드라이버를 칠 때 대체적으로 이 헤드 무게를 잘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그래가지고 이제 헤드의 그 끝의 무게를 느끼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오,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저만의 요령인데 저는 이제 헤드를 조금 살짝 들고 쳐요, 이런 식으로. 아, 바닥에 네. 놓지 않고. 네, 바닥에 놓지 않고 조금 들고 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헤드 무게를 잘 느끼려고 해요. 스윙도 여기서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잘 가잖아요, 몸이 따라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몸도 많이 힘이 들어가고 경직이 돼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좀 헤드를 살짝 들어서 좀 헤드 무게를 느낄 수 있는 거를 네. 좀 했으면 되게 좋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대로 칠 수 있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 어드레스 때부터 힘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헤드, 그러니까 몸 돌리는 거를 중요하다고 되게 생각을 하는데 몸을, 근데 몸이 이렇게 돈다고 힘을 사실 잘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헤드의 무게의 끝을 잘 이용하지 못하면은 거리를 사실 내기는 건 힘들어요. 오늘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두 가지만 딱 오늘 제가 준비를 했는데 드라이버가, 그러니까 이 헤드 끝의 무게를 느껴서 몸이 잘 도는 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캐스팅이 되게 많이 돼요. 여기서 풀리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더라고요. 이제 초보자분들이. 그래서 많은 거리 손실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거꾸로 잡고 이렇게 스윙을 하면은, 거꾸로요? 네, 왼손 하나로 거꾸로 잡고 스윙을 하면은 요 구간에서 스피드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로우스 쪽에서. 그래서 요로 그대로 느끼면서 들어서 임팩트까지도 힘 스피드를 내는 게 아니라 임팩트 이후에 여기서 스피드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의 왼쪽에서 소리가 네네네.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서 스피드를 내려고 하니까 여기서 스피드가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피니쉬도 다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스피드를 내줘야 되는데 다 대부분 여기서 이렇게 스피드가 나니까 피니쉬도 못 잡고 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힘을 다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서나 연습장에서나 왼손 하나로 여기서 스피드를 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그대로 들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날 수 있게. 그리고 오른손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양손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스피드를 내고 이제 헤드를 그대로 똑같이 잡아보고 그런 식으로 느끼면서 한번 스윙을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힘 빼고 팔로우에서 힘을 빠질 수 있게. 이게 잘 되는 선수가 한국의 좀 박상현 선수가 이게 제일 잘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니시를 엄청 잘 잡잖아요, 박상현 프로가. 그래가지고 항상 스윙을 보면은 항상 공을 여기서 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 박상현 프로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스윙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딱 돼서 피니쉬를 놓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힘을 다 요 구간에서 쓰기 때문에 피니쉬를 다 못 잡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마추어 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그 백스윙 때 헤드 끝에 무게를 느끼는 거랑 그리고 여기서 스피드를 내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볼을 한번 쳐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김우현 네. 선수가 그 박상현 선수의 스윙을 한번
따라 해봐 주실래요? 박상현 선수요? 그 피니시 동작까지. 박상현 선수는 일단 타이밍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뭐 너무 매끄럽죠. 한국 투어 선수 중에 제일 매끄러운 것 같아요, 스윙이. 그래서 피니시를 네. 얼마나 잡아야 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시간이요? 그 박상현 선수의 스윙 타이밍 이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시청자분들 중에서. 네. 아, 근데 여기 자료 화면 보여주는 게 좋고. 그러니까 여기서 연결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네. 연결이 좋으려면은 여기서 힘을 쓰고 공을 맞추려고 하는데 급급하면은 절대 그런 동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고 잘 돌아야 피니시도 잘 잡히기 때문이니까 항상 여기서 스피드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을 빼고 그대로 들어서 팔로우 수 이후에 스윙으로 이렇게. 오, 지금 피니시 동작은 네. 좀 느낌이 비슷한데요? 비슷한데요? 네. 그런 네,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드라이버를 칠 때 일단은 거꾸로 잡고 네. 왼쪽 손으로 스윙을 한번 해보고 왼, 네. 몸의 왼쪽 편에서 소리가 나게끔 네네. 그리고 오른손으로 잡고 스윙을 한번 해보고 양손을 잡고 스윙을 한번 해보고 실제로 공을 칠 때는 헤드를 띄워서 네. 공을 치면 된다 이 말인가요? 아, 네. 제가 좀 설명 레슨 안 해봤고 설명을 잘 못해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몸을 드라이버 칠 때 많이 돌리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직이 되는 그 부분이 이 헤드의 무게를 못 느껴서 그래요. 이 무게를 느껴야 자연스럽거든요. 자연스럽게 돌 수 있는데 여기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을 맞추려고 헤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헤드의 무게를 느끼는 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살짝 들고 치는 게 무게를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박신영 아나운서님 한번 해보실래요? 저요? 저 갑자기요? 집어 한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예. 어 이거 드라이버 아, 김훈 선수의 드라이버를 제가 칠 수는 없을 것 같고 강한가? 네 저희 네. 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잘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직접 봤다니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연습생 한번. 아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원래 하던 네. 대로요? 요즘 제가 슬럼프가 와서. 어, 엄청 좋으신데요, 스윙? 아닙니다. 그러면 네. 왼손으로 잡고. 네. 이렇게인가요? 아, 여기서 말고. 어, 여기서 났어요 소리가. 네, 여기서 난다고 생각해요. 아 여기서만. 네. 그래서 힘을 다 빼고 거기까지는. 네, 거기서. 오. 근데 몸이 조금 느려요. 몸을 조금 더 빨리 해서 몸이 다 돌고 거기서 소리가. 네, 그런 식으로. 오, 그리고 오른손으로도 네, 한번 해보고. 오른손으로. 그런 식으로. 그래야 이 캐스팅이 안 되기 때문에 몸이 잘 돌고 이 구간에서 스피드가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힘을 다 빼고 백스윙까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네. 아. 이제 그런 그걸 한번 느껴서 한번 스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 원래 잘 치시네요. 받을 게 없네요. 아니 요즘 거리가 많이 줄어가지고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그 동작을 하면 거리가 좀 늘지 않을까요? 아 네 조금 다들 제가 이거 레슨 몇 번 해봤는데 네. 효과가 그래도 생각보다 되게 좋았어요. 네. 그리고 백스윙 때 좀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그때 힘이 좀 빠지는 것 같고 네 그런 식으로. 소리는 확실히 왼쪽에서 나게 했거든요. 네. 팔로우 때 스피드가 난다. 힘을 다 빼고. 네. 그래서 피니시가 좀 더 잘 잡힐 수 있게. 피니시 좀 더 잘 잡히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그 백스윙 때 힘이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걸 하니까 그때 힘이 좀 빠지면서 좀 거기 더 잘 맞는 것 네네.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네. 좀 포커스를 좀 팔로우 쪽에다가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가져갈게요. 네. 또 다른 거 준비한 거 있다고요? 아, 다른 거요? 아, 이제 드라이버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원래 그 드라이버 구질은 김유현 선수가 어떤 구질을 주로 치세요? 저는 주로 이제 코스가 좀 넓은 편이면은 드로우를 주로 치는데 이제 좀 좁고 타이트한 홀에서는 스트레이트 아니면 살짝 컷샷을 구사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드로우를 이제 칠 때는 좀 살짝 티를 높게 해요. 그래서 티를 한 공 반 개 정도 이상 올라오게 해서 좀 드로우가 그래도 멀리 가니까 저희가 네. 이제 코스가 좀 긴 홀들 있잖아요. 400, 뭐 한 50야드, 70야드 파4에서는 좀 이렇게 드로우로 둘러서 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거리가 조금 더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와. 이제 살짝 그래도 체가 좀 느릴 경우에 푸시가 좀 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넓은 홀에서는 주로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지만 조금 이제 좀 타이트한 홀에서는 살짝 티를 낮추게 꽂고 오. 살짝 네. 제자리에서 좀 이렇게 로우 샷으로 이렇게 좀 구사를 하거든요. 공이 많이 벗어나지 않게. 네. 이거 저만의 요령이고요. 그리고 드라이버는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리를 해서 백스윙은 갈 때 몸으로 너무 돌리려고 하지 말고 헤드의 무게를 느껴서 얘가 가는 대로 돌아도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먼저 가서 그리고 여기서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거 네. 가서 여기서 스피드를 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대부분 여기서 몸을 돌려서 여기서 다 치려고 해도 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손실이 많아요. 힘의 손실이. 그러니까 힘을 쭉 빼고 팔로우해서 스피드를 낸다 이렇게 그래야 피니시도 한 번에 잡아줄 수 있어요. 네. 네. 드라이버는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또 배운 거 또 어떤 거 배워보면 될까요? 드라이버 말고 드라이버 알려줄 말고. 거 없나? 아, 어프로치 네. 그럼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아, 저는 사실 어프로치 레슨도 듣고 싶고요. 그 퍼팅 입스가 왔었는데 그걸 어떻게 고쳤나? 네, 그것도 사실 너무 궁금해요. 그러면 퍼팅? 아니 어프로치 먼저 해주세요. 어프로치. 아, 어프로치요? 네. 아 근데 어프로치는 사실 좀 쉽게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미스되는 게 다 팔로만 해요. 팔로 이렇게 똑딱이 하듯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네. 식으로. 근데 이러면 저희가 근데 저 공을 맞춘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팔로만 던지지 않잖아요. 저게 타겟이라면 네. 이런 식으로 던지지 않잖아요. 네. 저희가 대부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맞출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하체도 먼저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프로치도 약간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딱 와닿네요. 네,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제 어프로치가 잘 안 되고 컨택이 안 나오는 부분이 뭐 10야드건 20야드건 다 이렇게 팔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대부분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프로들도 저희 후배 프로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어프로치 가끔 안 된다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문제가 그때도 대부분 몸을 안 쓰고 팔로만 이렇게 간결하게 한다고 해서 잘 된다고 생각하는 뭐 선수들도 있는 것 같고 아마추어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하체가 먼저 리드가 되는 어프로치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프로치 잘하는 선수들 이렇게 보면은 하체가 먼저 리드되고 그런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백스윙 들어서 하체가 먼저 리드가 될 수 있게 그래서 몸이 타겟을 바라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백스윙 들어서 하체가 먼저 왼쪽 이 하체가 먼저 돌아준다. 그래서 상체가 타겟을 볼 수 있게 해준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많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것인? 저는 이 어프로치도 어프로치만 그 프로 선수들이 그 외지로 손 안 대고 그 공 집어드는 거 있잖아요. 아까 김우현 선수가 제일 처음에 했던 거 그거 참 부럽더라고요. 아 이거요? 네. 아, 이것도 연습하면 되는 거다. 연습하면 되겠죠? 네 무조건 돼요 연습하면. 네. 나중에 요령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 요령이 있으면 지금 알려주세요. 아 이게 아 이거 요령. 이걸 정말 하고 싶어하는 아마추어 분들이 저 잘 안 돼요. 아 그래요? 아 요령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 처음에 이 공을 짚는 네. 요령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열어서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집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헤드 한번 포커스 잡아주실래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열면 열어서 이렇게 잡으려고 해요. 네. 사실 이러면 안 되고 이거를 살짝 닫아서 처음에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얘를 떠 올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를 열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달라 그래요. 그래서 지면이 바닥을 못 다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네. 아이스크림 푸듯이 네, 아이스크림 푸듯이 해야 되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렇게 푸면 안 퍼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아, 네. 여기로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게 네. 이렇게 이렇게 푸듯이. 그러면 네. 이거는 이원정 아나운서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나가보시죠. 아니 저거 제가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오늘 배워야죠. 요리를 이제 알았잖아요. 프로 선수에게 네. 이걸 또 네.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 헤드가 닿고 올라가게 이렇게 아시죠? 근데 네. 이거 딱 해가지고 네. 저글링 한 두 번 딱딱 하고 공 딱 잡으면 네. 정말 간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푸듯이. 네. 그렇게 다. 오!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오. 근데 여기서만 살짝 이렇게 싹 해주면 돼요. 팔로 안 올리셔도 돼요. 오. 거기서만 살짝 이렇게. 아, 다시. 네. 아이스크림! 오! 아. 그래도 좀 잘 되시죠 아까보다는. 아, 저 멋있었어요? 갑자기 목에 힘이 빡 들어갔는데요? 고맙습니다. 전 이게 제일 부러웠어요. 야. 와. 잘 배웠습니다. 예. 와. 아, 안 되는 게 됐네요. 고맙습니다. 아, 저는 나중에 알려준다 그래서 나중에 네. 들으려고 했는데 아, 장재식 프로 덕분입니다. 어프로치는 그런 식으로 몸을 백스윙해서 하체를 제일 먼저 돌아준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헤드보다 하체가 먼저 가게, 팔보다도 하체가 먼저 가게. 그래야 상체도 다 같이 돌아서 정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하체가 중요하네요. 네네. 보통 하체를 잡아놓고 팔로 많이 하거든요. 네네. 거리가 짧다 보니까. 네네. 근데 이렇게 하체가 무조건 리드가 돼야 몸도 같이 돌기 때문에 네, 팔도 자연스럽게 잘 사용이 네네.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을 팔로만 이렇게 던지면 정확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던졌을 때 다 정확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프로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내준다. 짧은 거리라도 네. 하체를 써야 된다는 네네. 거죠. 그런 느낌으로 하면은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김우현 선수 레슨 잘 들었습니다.